모드와 커뮤니티는 왔다 갔다 해요. 누르면 홈페이지를 보는 거고요. 관리자 모드를 누르면 나만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브라우저에서 볼 내용이면 아까 같이 듀얼 모니터 한쪽에 띄워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게시판 관리 누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게시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내 게시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비공개용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목적의 회사 소개용, 아니면 게시판용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 수 있는 게 게시판 그룹이라고 해요. 게시판으로도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기도 해요. 최근에는. 자, 일단은 공지라던가 질문 게시판, 갤러리 일반적인 그런 게시판들 위주로만 우선 소개해 드릴게요. 자, 게시판 그룹 관리를 누르자마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게시판 관리에는 게시판 그룹 관리가 첫 번째예요. 자, 일단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시판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까 같이 백지처럼 보이죠. 게시판 그룹 추가. 나는 고객센터라고 이름을 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고객센터. 자, 중요한 거. 그룹 제목을 나는 고객센터라고 하겠다. 아니면 커뮤니티로 하겠다. 자, 그룹 제목은 우리말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아니면 커뮤니티.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아이디는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영어와 숫자로. 예를 들면 BBS라고 하는 개념으로 붙여볼게요. BBS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한네 번째 쓸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BBS 공사 하면은 찾기가 쉬워요. 자, 네 번째 메뉴다.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견적 의뢰, 그 다음에 커뮤니티 혹은 고객센터. 그룹 이름을 영어로 BBS 04. 01도 있고 02, 03 있다는 거네? 그렇죠. 영어와 숫자, 언더바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띄었으면 안 되겠고요. 여기 써 있죠?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룹 관리자는 여러분.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쭉 내려갈게요. 이것만 쓰고요. 쭉쭉 내려가 볼게요. 특별한 내용은 뭐 복잡한 건좀 있는데 그냥 확인을 누르세요. 간단하죠? 영문 이름의 그룹 아이디와 그룹 제목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확인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게시판 관리를 누르자마자 여기 지금 현재는 없고 그룹 관리를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고객센터라고 하는 내용이 또 있죠. 만약에 나는 회사 소개다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죠? 아까 같이 새로 그룹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만드시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 4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게시판 그룹을 추가해서 영어 아이디와 그 다음에 큰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일단 기본 틀은 됩니다. 기본 틀은 되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그냥 그룹 덩어리, 마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는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안 넣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 인사말이나 이런 걸 게시판으로 만들 수 있나? 예, 게시판 만들 수도 있고요. HTML 문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그첫 내용이다 보니까 고객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그 우리가 만드는 공지사항, 질문과 답변 혹은 갤러리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시판 그룹을 만들었고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죠. 게시판 관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게시판을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BBS 게시판을 보통 BBS라고 하는데, 자, BBS의 게시판 새롭게 추가하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일단 게시판 생성. 그래, 알겠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룹 테이블 이름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정하셔도 되고요. Q&A 이렇게 하셔도 돼요. Q&A 아니면 노티스. 자, 잠깐만요. 자, 예.
그 누구도 공식 사이트죠. so.kr.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네. 자, 여기 그누보드 5에 보면은 사용자 데모가 있어요. 자유 게시판. 이거는 이제 복사본. 그냥 자유 게시판만 만들어 놨구나. 자, 복사. 자유 게시판 이름을 뭘로 했는지 잠깐 눌러볼게요. 자유 게시판. 하. 예, 아이디가 되게 간단하죠. 1234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뭐 뉴스 아니면 노티스. Q&A는 이제 질문과 답변 이렇게 쓰시면 제일 적절하죠. 자, 테이블 이름을 우리는 이제 공지사항, 뉴스, 노티스. 예. 노티스가 일반적으로 공지라는 뜻입니다. 노티스 만들어 봤고요. 예, 이게 이제 테이블 이름이 됩니다. 자, 이제 그룹 중에는 뭘 할까 이제 고민입니다. 자, 그룹 노티스는 어디에 해당되니? 나는 고객센터에다 넣겠다. 자, 그 다음에 게시판 제목. 노티스라고 하면 이건 영어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와 숫자로 만든 내용이고요. 자, 게시판 제목은 노티스니까 공지사항 아니면 새소식. 새소식이 좀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새소식. 공지사항, 우리 교회 새소식, 아니 우리 기업 새소식. 나중에 좀 바꾸실 수도 있어요. 새를 한칸 띄우고 해야 되나? 네, 고민. 자, 됐고요. 나머지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쭉쭉 지나가시고요. 공지는 누가 쓰는 게 나을까요? 아무나 써야 될까요? 아니면 관리자만 써야 될까요? 관리자만 써야 되겠죠.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1인이 혼자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현해 줄수 있는 그 누구도. 그중에 최신 버전 5. 목록 보기 권한. 누구나 볼수 있어야 되겠죠. 목록은, 그죠? 자, 1은요, 여기 써있네. 1은 비회원, 2는 회원 이상. 권한 10은 가장 높은 여러분입니다. 혹시나 부운영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업체 담당자한테, 아이디는 예를 들면 뭐, 그 회사 이름을 따서 이젠 ENG, 이라는 아이디를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혹시 암호는 1234니까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 사람만 쓰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은 권한 10이 가장 높은 여러분이고요. 목록 보기는 1 두셔야 되고요. 글 읽기.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나 회원만 봐야 된다면 딱 눌렀을 때 회원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아, 누구나 보여야 될 거라니까 그냥 오픈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글쓰기 권한 제일 중요합니다. 글쓰기 권한. 자, 여러분은 글쓰기 권한을 구라고 맞춰주세요. 구가 뭔가요? 혹시 모르는 또 회사의 담당자, 이분한테 담당자한테 자, 이렇게 혹시 글 쓰셔도 됩니다. 맨날 우리 보고 막 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운영자한테 구 레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자 아이디 만드는 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글쓰기 권한 9, 글 답변 권한 9라고 해줘야 되겠죠. 답변은 아무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댓글 쓰기 권한. 댓글을 원치 않으신다면은 그냥 구하세요. 그러면 댓글을 못 씁니다. 혹시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다면 둬야 되겠죠. 잘못하면 광고가 뜰수 있어요. 이상한 불법 광고. 자, 그 다음에 링크 권한. 이거 링크 권한 주면 안 돼요. 쓰기 할때 링크를 줄 수도 있는데, 역시 굽니다. 쓰는 일방적인 내용, 댓글 쓰기, 이런 내용. 업로드 역시 쓰는 거죠. 링크와 업로드는, 우리가 쓰는 작업자용입니다. 그래서 구. 자, 다운로드를 혹시 원한다 한다면, 일반인한테 원한다면 그냥 일 두세요. 아시겠죠? 자, HTML 쓰기 권한. 누구야 될까요? 나야 되겠죠? 쓰는 사람이 뭐 주된 내용이니까 웬만하면 구에 맞춰주세요. 자, 끝난 건 아니고요. 밑에 쭉 내려볼게요. 원글 수정 불가. 댓글 하나 이상 달리면 수정 못하게. 예를 들면, 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썼는데, 글씨를 막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막 바꿔서. 그런 일 없던 것처럼. 이거 못하게 방지하는 거예요. 강제적이죠. 댓글을 아예 못 쓰게 아예 막으시던가. 자, 9 레벨로 맞추시던가. 원글 삭제 불가. 병원 같은 데서 크레임 들어갈까봐
댓글을 못 쓰게 한다거나 갑자기 없어질 때 난리가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댓글 삭제 불가, 한 개 이상 달리면 삭제 안 되게 하겠다. 아, 예, 이런 부분 고민입니다. 그래서 댓글 아예 못 뜨게 하실 거라면 댓글 쓰기 권한을 아예 9에 맞춰주세요. 앞으로 내용은 어느 G마켓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 팜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댓글 쓰기 권한을 아예 9에 맞추시면 그런 우려는 없겠죠. 이거는 기호일 수도 있겠고요. 비밀글 사용, 혹시나 아주 남한테 말하기 싫은 자유 게시판 정도, 질문과 답변 정도, 내 신상이 좀 알려지기 싫다거나 저는 뭐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그럴 때 쓰는 건데 우리랑 무관합니다. 자, HTML 에디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이건 글씨 두껍게, 이거는 이미지 넣어야지, 이런 거 원하신다면 HTML 에디터 사용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방금 글씨 쓰듯이 드림위버에서 하듯이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RSS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뭐 신문사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추천 사용,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IP 보이기, 원래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쭉쭉 뭔가 많이 들어가 있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혹시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까요? 팝업창. 아, 이건 뭐야, 귀찮아. 아직은 안 떠 있죠. 어, 이건 뭘까? 제가 만든 게시판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 더 만들면 이쪽에 하나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글씨는 못 씁니다. 아직 더 보기 눌러봤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글씨도 못 씁니다. 아, 이게 뭐야, 게시물이 없다고 나와 있고.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든 게시판의 내용이겠고요. 오픈 목적으로 원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 비밀글, 이런 부분을 뒤에 또 연결해서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게시판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 노티스라고 하는 게시판이었는데요. Q&A라는 게시판 하나를 만들어 보죠. 좀 다른 점은 똑같은 내용을 좀 하기 힘드실 때, 여러분 그 일일이 막 설정하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여기 다르게 하는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른쪽 끝에 보면 복사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냥 똑같이 쓰긴 좀 뭐한데 뭐 다른 느낌으로 하겠다. 역시 복사해서 붙이기만큼 편한 방법이 없죠. 자, 복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복사 버튼을 누르면은요, 원본은 이건데 사본은 이렇게 하겠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좀 서술해 주시면 돼요. Q&A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어로 end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Q&A라고 하겠습니다. Q&A 만들어 봤고요. 잠깐, 여기 다른 이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공백 없이 이것만 가능하다. 자, 여기 제가 혹시 에러가 나오면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고요. 게시판 제목은 우리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 영어 말고 그냥 질문과 답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질문 게시판. 지금 이상하다. Q, 대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A, Q&A 하면 느낌이 좀 틀려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해봤고요. 구조만 하면은 구조 그대로 따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 데이터가 있다면 글을 올렸다 하면 거기 그 데이터까지 따라갑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다 놓고 복사를 눌러볼게요. 역시 테이블 이름은 영어 숫자 언더바 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대. 에이. 자, 여기 Q&A를 그냥 N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Q&A. 예, Q&A니까 왠지 N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사를 눌러보겠습니다. 복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창 닫기. 계속 만들 거면. 자, Q&A 생겼습니다. 그냥 쓰면 안 돼요. 누구나 쓰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Q&A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른쪽 끝에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고객센터에 있지, Q&A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뭐야? 목록은 누구나 볼 수 있니? 글쓰기는 누가 해야 돼?
회원만 원하신다 하면 2번, 아니나 누구나 쓸 수 있게 원하겠다 한다면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루되어 있는 거를 1번으로. 잠깐, 글 답변은 누가 해야 되겠죠? 9번이 해야 되겠죠? 9번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글 답변 정도는 건드시면 안 되겠죠. 댓글 쓰기, 혹시 물어본 사람이 댓글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댓글 쓰기를 풀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구를 유지할게요. 이따가 다른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댓글 쓰기, 링크 권한 그대로 두겠습니다. 업로드 못하고 글씨만 쓰게 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운로드 권한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HTML 쓰기 권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즉 글쓰기 권한만 1로 남았어요.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디터를 사용을 원한다. 에디터 안 해요.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뭣도 넣을 수 있고 하거든요. 여러분 글만 원하신다면 에디터 사용은 꺼주셔야 돼요. 이게 오픈된 형식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디터를 사용하면 막 그림도 넣고 링크도 걸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에디터 사용은 꺼주셔야 되겠죠. 자, 쭉 내려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됐고요. 자,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새 소식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Q&A가 있는데 새 소식을 눌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자, 다음 Q&A를 눌러볼게요. Q&A를 누르니까 어때요? 글쓰기가 있네. 글쓰기. 이게 나 이거 일반이에요. 일반. 회원 가입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글쓰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름. 아, 잠깐 간과한 게 있네. 뭐냐? 잘 보세요. 비밀글이라는 게 있어요. 비밀글. 비밀글. 누구나 올린 내용을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면 비밀글을 안 사용하는 걸로 해야 되겠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해주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유게시판 Q&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비밀글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글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쓰고 싶습니다. 홍길동. 비밀번호는 모르겠어. 1111. 나만 쓴 거예요. 이메일. 이메일은 안 쓰셔도 됩니다.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 보이는 거는 필히 써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는 부분. 제목은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해요. 그러니까 억지 댓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억지. 야 이게 뭐야, 누가 질문한 것처럼. 예. 축하해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글들을 좀 이어나가겠죠. 뭐 쓰는 것도 없네요. 자, 축하해요 라고 해놓고 기대하겠습니다. 쓸 내용은 별로 없네. 자, 좀 내려봤고 이게 뭘까? 기계가 등록하는 거, 기계가 막 성인 광고나 이런 걸 쓰는 걸 방지하려고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고 막 쓰는 거 있죠. 155 그나마 깔끔하네요. 155109 한 다음에 작성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가보니까 축하해요가 첫 게시글로 떴네요. 이렇게 떴죠. 축하해요. 축하해요라고 떠 있죠. 자, 현재 우리의 홈페이지입니다. 아니면 GD 이렇게 쓰셔야지 여러분 뜨겠죠. 자, 커뮤니티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 여기 글을 써놨네요. 자, 저는 관리자입니다. 축하해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돼 있고요. 답변을 쓰겠다. 답변을 쓰겠다 한다면 답변 축하해요 라고 써 있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이트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써봤습니다. 자, 작성 완료를 딱 눌러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게 이제 관리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브라우저 상에. 자, 아까 내가 댓글을 썼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컨트롤 V 해봤습니다. 파보창이 또 뜨고 있네요. 아, 24시간 동안. 댓글 쓰이는 게 보이죠? 그죠? 댓글 쓰이는 게 보이고요. 축하해요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비밀글로 보호되어 있다. 써있거든요. 이거 왜 못 보야? 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걸 누를게요. 이것도 못 봐. 그 다음에 축하해요도 못 봐. 나쁜 건도 아닌데, 그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11 쓰고 난 다음에 확인을, 엔터를 쳐볼게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써있고요. 이건 내가 썼던 건데. 여기 축하해요라는 말을 볼게요. 나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답변을 써놓은 거구나 해서 내가 썼던 원글과 그 다음에 이분이 답변을 놓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 명이 봤네요. 한 명이. 자, 이렇게 한 두 개 정도까지만 한번 꾸며봤고요. 이런 방식으로 게시판들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계속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잠깐. 관리자 모드에서만 보이겠죠. 자, 일반 모드에서는 메뉴는 계속 준비 중이라고 떠 있습니다. 자, 혹시 메뉴를 잠깐 달아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메뉴는 일단 준비된 것만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회원이 아닌 비회원 상태죠. 자, 관리자 모드에서, 자, 여기 이거는 참 도움이에요. 자,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기 힘든데 환경 설정에 메뉴 설정 직접 찾아가셔도 돼요. 환경 설정에 메뉴 설정에 가서 메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수정할 때 어디 위치에 있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환경 설정에 메뉴 설정이 있다. 직접 누르면 넘어갑니다. 자, 일단 들어가 있고요. 뭐 하려고 하냐? 자, 메뉴 추가 버튼을 눌러 볼게요. 메뉴 추가. 기존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게시판 그룹을 누르시면 돼요. 게시판 그룹. 지금 준비된 게 뭐죠? 고객센터 아니면 뭐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죠? 게시판 그룹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게시판 그룹 중에 누구냐? 고객센터다.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고객센터라는 메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아직 아무 내용이 없는데 뭐 하나씩 만들어도 되긴 하겠지만 얘가 제대로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죠? 따로 추가를 하겠다 원하신다면 누르시고요. 직접 입력 말고 게시판 그룹에 회사 소개. 회사 소개 나왔죠? 그 다음에 메뉴 추가. 게시판 그룹에 제품 소개 있고요. 메뉴 추가 누르고 게시판 그룹에 견적이래. 한 거는 빨갛게 되어 있네? 선택 눌러봤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커뮤니티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메뉴가 알아서 나타납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일까?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제품 소개 아무것도 없어요. 견적을에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객센터이네요. 자, 고객센터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군요. 세소식. 자, 세소식과 관련된 내용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부는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메뉴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네요. 자, 환경 설정에 메뉴 설정. 메뉴는 원래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네요.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네요. 고객센터를 잠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겁주고 있는데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견적 의뢰, 미안, 메뉴 추가, 고객센터를 뒤늦게라도 눌러서 순서를 맞춰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메뉴가 생성이 됐습니다. 짠짠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드 아닙니까? 그죠? 메뉴. 메뉴를 생성해 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그
테마를 바꾸는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